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また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捧げている 皆さんは 크게 아멘 하시고요. 크게 소리로 아멘と 答えましょう.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先ほども 述べた ように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부어 주신다 그랬어요. 세례사마와 우리들의 心に 願い事を 与えて くださると. 오늘은 그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今日はその 願い事について 一緒に 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한 게으른 청년이 있었어요. ある怠けた若者がいました. 이 청년이 하루는 잠을 자는데 この若者が眠っていました. 꿈을 꿨죠. 夢を見たんですね. 근데 그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その夢の中で天使が現れました.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その天使はこのように言うのです. 네 소원이 무엇이냐? あなたの願いは何ですか? 내가 들어주리라. 私がそれを聞いてあげましょう. 이 청년 너무 기뻤죠. この若者はとっても嬉しくなりました.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れでその若者はこのように答えます.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인기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私はすべての人々に歓声を浴びる人気スターになりたいんです.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そしてこの国の王になりたいんです. 그래서 한 손에는 인기와 そして片手には人気と. 한 손에는 권력을 다치고 싶습니다. また片手には権力を手に入れたいんです.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 그런 거예요. する天使は分かりました. 그리고 1분 뒤에 다시 나타났어요. 1분 後 また現れました. 그리고는 청년에게 봉투 하나를 내줬습니다. そして何か封筒を渡しました. 봉투를 청년이 열어봤죠. その封筒の中を確認したんですね. 그 안에 스타킹이 있었습니다. その中にはストッキングが入っていたんです. 청년의 소원. その若者の願い. 스타 왕 스타킹. 스타도 왕사마 왕になること, 킹になること. 아, 웃을 줄 몰랐는데 많이 웃으시네요. 그래서 これ 한국어では 違うんですね. 아, 어? 한국어では あの発音が 違うんです. ストッキングのことは 한국어では スタッキングのこと 한국어では ストッキングと言います. 니혼거 아니니? 아, 반대ですね.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니혼고의 ストッキングのことを 한국어では スタッキングと言います.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주 고이코토 노벨카 또 이마스토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私たちが 心の中に 願い事を 持っていることは いいことなんですが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正しい 願い事を 持つべきだ 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소원은 있어요. 人々は 誰もが 大きい 小さい 願い事を 持っています. 엄마 아빠의 소원은 뭐겠어요? お父さん お母さんの 願い事は 何でしょうか?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라주는 거. 예, 子供たちが 이이코니 育つこ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そして神様の祝福の中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는 것. 神様に 영광을 捧げる 人生を 生きること. 또 질병 가운데서 투병하는 사람의 소원은 무엇이겠어요? また闘病生活にいる方々の 願い事は 何でしょうか? 이 병에서 낫고 건강하게 사는 거겠죠. この病から癒され 健康になることなんですね. 저도 목사로서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私も牧師として 一つの 願い事があ ります. 우리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이 喜ばれる 교회가 날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미마에 건강한 교회가 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성도상의 생활의 환경이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이 한 분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요나 시고토노 유에니 레이하여 사사게로고토는 데키나이 세토상가 이나쿠나루코토데스. 그리고 그 성도님들과 주님 오실 때까지. 데소노 세토상가치토 슈가 코라레루 소노 히마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원 사역하는 거죠. 예수사마가 요로코바레루 타마시요 스쿠 하타라키요 스루코토데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와타 와타사치 스베테노 세토상가치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세레니 미타사레타 세레노 히토토 나루코토데스. 이것이 저의 평생의 소원이죠. 그리고 와타시노 일생의 내가이 되아리마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민나상님도 내가이 것도가 아르데쇼.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내가이 것도가 나이 히토와 히토리모 이나이 토 오모이마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래요. 시카시 고고데 중요한 것도가 아리마스.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와타시타치노 고코로니 아르 소노 내가이와 난노 타메노 내가이 나노카 토이코토데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모토모 다이세츠나 코토난데스네. 다 소원은 크고 작은 소원은 갖고 있는데 민나사 소레조레 오키 치이사이 내가이 코토와 모테이마스. 도대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은 무엇을 위한 소원이냐? 시카시 소노 내가이와 난노 타메노 내가이 나노카 토이코토데스네. 다 소원이 있어도 민나 내가이 모테 이테모 잘못된 소원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마치갔다 내가이 코토오 이다이테 이루나라바 도 나루노 데쇼카? 아까 그 스타킹 청년처럼 되는 거예요. 사키오도노 소노 와카모노노요 스타킹의 若者のように
자기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自分の人生と全く関係のない 자기 혼자만 꾸는 헛된 꿈만 꾸면서 사는 거죠. 自分だけのその間違った夢を持っているのです. 네, 가끔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しかし皆さんこういう人もいるんですね. 안 한 꿈 같은 거, 소원 같은 거 없습니다. 私は願い事なんかありませんと.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しかし聖書を見ますと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 마음에 소원을 품고 心に願いを抱き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その願いのために祈る人は神様が答えてくださると.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원은 そして神様が叶えてくださるその願いは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넣어 주신다. 神様によって私の心に植えられてある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考えてみてくださ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사는 사람. 何の期待もなく生きる人. 아무런 소원도 없이 사는 사람. 何の願い事もなく生きる人.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 そのような人生には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 있을까? 神様に働いていただけるような人生になっているんでしょうか? 삶의 방향도 없고 人生の方向もなく 삶의 목표도 없는 그 삶에 人生の目標もない人生に 과연 어떤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果たして熱い信仰が芽生えるのでしょうか? 어떤 뜨거운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どういう信仰を持って人生を生きていく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か?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ですから聖書の中では夢のない民は滅びるという言葉 御言葉もあるようです.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しかし皆さん今日の本文を見ますと 다윗이 나오죠. ダビデが出てきますね. 근데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어요. ダビデにも願いがありました. 오늘 말씀이 어떤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今日のメッセージには何と書いてありますか? 자기의 소원을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自分の一生涯の願いを賛美を持って神様に捧げているんです.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私は一つのことを主に願った。私はそれを求めている。私の命の期の限り、主の家に住むことを、主の麗しさを仰ぎ、その宮で思いにふけるそのために。 지금 이때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오늘 죽는지 모르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今のこの状況はサウル王から逃れていつ殺されるかわからない状況なんですね.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할 기도 제목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そういう状況の中でダビデにとって願い事が一つ二つくらいなんでしょうか? 도망다니면서도 먹을 건 있어야 되잖아요. 逃亡生活の中でも食べ物は必要なんですね. 마실 물도 필요할 거고. 水も必要なんです. 잠을 자야 될 것도 있고. 寝床も必要なんです. 근데 오늘 이 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니 2세점 이마스 난토 카이테 아리마스카? 그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가 다윗의 肉を 食らおうと 襲いかかっていると. 다윗의 군대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요. 다윗의 군대가 무시로 私に 向かって 진을 張っていると. 이런 상황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状況の中 다윗은 このような 고백을 しているわけなんです.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윗의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もし 私たちが この 다윗의 상황에 置かれているとす するならば 우리는 그때 무슨 기도할까요? 私たちは 果たして どういう 願い事を 申し上げ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 배고파요. 神様お腹が空きました. 먹을 거 주세요. 食べ物を与えてください. 마실 물 주세요. 水を与えてください. 잠잘 수 있는 곳 주세요. 寝床を与えてください. 주시려면 좀 편안하고 안락한 곳으로 주세요. もし与えるならば居心地の良くくつろげる場所を与えてください. 그리고 저를 괴롭힐 가면 저 악인들 확실히 어떻게 좀 해주세요. 私を苦しめる殺そうとするあの者たちに目を目に物を見せてください. 이 두렵고 지긋지긋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このゴリゴリした戦いから必ず勝つ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하나님 어차피 일하실 거면 빨리빨리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神様どうせ働いてくださるならばもうはっきりと素早く働いてくださ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このようにはしないでください. 너무 힘들어요. 本当に辛いんです.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いつまでですか?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고유니 마타시와 이노르노 데와나이데쇼카.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しかし 다윗은 このような 切迫詰まった 상황の中でも このような 이노리와 捧げませんでした.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いつ殺されるかわからない状況の中にいるんですが. 다윗은 하나님께 평생에 한 가지 소원하는 일이 이거라고 하면서 고백해. 다윗의 일생의 願い야, 私は これを主に告白します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그 기도, 그 소원은 지금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そして今のその祈りは今の状況一時的な祈りではありません. 평생의 소원. 일생의 願い. 매일매일의 나의 소원. 毎日毎日の私の願いであると. 그 다윗이 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 있ているその一つのことは何ですか? 여호와의 집
항상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래요. 신의 이에니 이츠모 스미 레이하여 사사게르 고토다 토 이테 이마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래요. 저데 슈노 나카데 소노 슈노 미야데 슈노 우루와시사오 아오기 미르 고토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거래요. 슈노 유타카나 메구미요 이타다쿠 고토다 토. 다윗의 이런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となる 것은 편안하고 그냥 누리는 왕궁이 아니구나. 라크데 쿠츠로게르 오쿄데와 나인다.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마사니 카메사마노 신덴난다나.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 생활은 다윗의 신앙생활은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성공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과 동원이 숨은 것도난다나. 그의 이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요, 그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다윗의 고요한 조건에서 사사게다 이노리오 미르토 다윗의 신앙과 와카리마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에세이션 밑에도 다윗은 이츠모 하나님의 신전을 중심으로 살았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장막까지 지었던 사람이에요. 24시간 예배가 사사게라레르 다윗의 막야마에 다테르 ほどだったんです.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은 このように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코토니 나의 인치의 희의 가길이 이츠쿠시미토 메구미토가 나를 오테 크루데쇼. 나는 이츠마데모 슈노의 이에니 스마이마쇼. 다윗이 계속 주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리라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ずっと 이츠마데모 슈노의 이에니 스마이마쇼토 고백하고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살림살이를 다 성전에 가져와서 살겠다는 겁니까? 다윗의 가구야 뭐 도구 전부 모츠콘데 세덴데 스무토 고토난데스카?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레이하이쇼토시테 이키마스토 고백한데스.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일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그 이유였어요. 마사니 고레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나타 모노다 토 호메라레타 리유데 아리마시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 주셨고 카메사마와 다비데노 소노 네가이고토 키이테 쿠다사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의 복음서에 예수様이 오셨다 ように 그 이외의 것도 다윗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셨어요. 소노 위에니 호카노 모노모 카메사마와 마시쿠아에테 쿠다사이마시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스루 미나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거룩한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요나 세나르 네가이 것도 이닥테 이케바 嬉しいと思います. 고개를 하세요. 고개로. 나서 응아지이테 くださいね. 아멘이 너무 커요. 부분. 아멘의 코요. 지사메데. お願いします.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타사치모 카메사마니 가나타 모노다 또 호메라레르 모노니 나레바 嬉しいと思います.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카메사마가 와타샤타치노 코토 오미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私の 心に かなった ものだ. 내 마음에 합한 자. 私の 心に かなった もの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私の 心に かなった もの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私の 心に かなった ものだ. 이런 칭찬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 호메라레 나가라 이키루 인생이 나레바 嬉しいと思います.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카미사마가 다비데노 네가이고토를 喜んで くださった ように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소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와타샤츠 고코로니 아르 네가이고토모 카미사마니 요로콘데 쿠다사루 네가이고토니 나레바 うれしいと思います. 다윗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비데가 소노요나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루 네가이고토오 키이테 쿠다사타 요니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도 와타샤츠 고코로나카니 아르 네가이모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미사마가 고타이테 쿠다사레바 うれしいと思います. 그렇죠? そう ですよね.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왜냐하면 どうすれば 다윗의 인생에 その 願い事が 叶えられた ように 私たちの 人生にも その 願い事が 叶うことが できるんでしょうか?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皆さん 一生 これは 覚えてください. 바로 이겁니다. まさに このことで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입니다. 神様に 喜ばれる 願いを 抱きなさ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께 喜ばれる 願い事を 心に 抱くことです. 사람들이 다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 人は皆 それぞれ 願い事があります と言います.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しかしその 願い事が 全て 叶えられる
限り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럼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는가 보면요. ではどういう願い事が叶えられるかと言いますと、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聖書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を神様は答えてくださる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 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を神様はその それに答えてくださ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それでピリピ人への手紙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あなた方のうちに働きかけてその願いを起こさせかつ実現にさせ至らせる神至らせるのは神であってそれは神の良しとされるところだからである。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대요? 皆さん神様はどんなところで働か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か?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私たちの心の中で働くと書いてあります。 무엇을 위해서 일하신대요? 何のために働かれるんですか?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대요. 神様の喜ばれる御心のためになんです。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その神様に喜ばれる御心を私たちの心に与えてくださり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하시고 まさにそれが私たちの心の中で願い事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이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その願い事を持って祈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결국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結局神様は働い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心の中に 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があるかどうか これがとっても大事なことなんです。 아멘. 아멘 でしょうか? 나의 만족, 私の満足, 나의 유익, 私の有益, 나의 성취감, 私の達成感, 나의 즐거움, 私の楽しみ, 나의 계획, 私の計画, 뭐 이런 걸로만 우선되어져 있는 그런 소원들이 아니라 これらのための願いではなく, 그 무엇보다도 何よりも 내 안에 있는 이 소원이 私の中にあるこの願い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이어야 된다. 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そしてその願い事を叶えてくださる神様によって私は喜ぶべきだということです。 이해되십니까? 理解できたのでしょうか?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まず私の心の中には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があること。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そしてその願い事を神様が答えてくださる ということによって喜ぶこと。 그런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そのような願いは必ず神様によって叶えられ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ですから詩編に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ね。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主を己の喜びとせよ。 主はあなたの心の願いを叶えてくださる。 아멘. 아멘.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나선 솔로몬의 것도 見てください. 솔로몬 봐 보세요. 솔로몬의 것도 見てください. 역대하를 보면 솔로몬의 그 첫 번째 예사가 나오죠. 第2 역대하를 보면서 하나님의 미마에서 솔로몬은 천회의 예배를 捧げます. 하나님 앞에 천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천회의 예배를 捧げ. 근데 솔로몬이 천번의 예배를 왜 드렸어요? 예, 시카지 여러분,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천회의 예배를 捧げた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民として 立てて 이스라엘의 왕として 立てて くださいました. 하나님이 맡겨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렸어요. 예, 맡아された 하나님의 民たちを 治める知恵と知識は自分にはないので神様に民たちを治めることのできる知恵と知識を求めました。 솔로몬 이런 소원을 품고 천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このような願いを持って神様に千回の礼拝を捧げます。 예배를 한번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어요. 1回の礼拝を捧げるたびに牛1頭を神様に捧げ物として捧げます。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면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皆さん今日も礼拝の中で牛1頭を神様に捧げ物として捧げることは優しいことではないんですよね。 근데 그 시대에 소 한 마리를 잡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면서 천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ましてはあの時代に神様に一頭の牛を捧げながら千回の礼拝を捧げていました。 천번의 예배가 끝난 날. 千回の礼拝が終わる日です。 그날 밤이었습니다. その夜のことです。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셨죠. 神様はソロモンのところに訪ねて来られ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して神様はこのようにおっしゃいます。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나타니 나니요 아타에오카 내가에.
우리도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지. 私たちも最も聞きたい言葉であります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神様が私たちのところに来て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れば本当に嬉しいと思います。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말을 못하고 뭐지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しかしこういう神様の御声が聞かれたあの聞こえた時にはっきりと答えられる人とあどうすればいいんだろうと答えられない人がいます。 세상 미신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이런 거. 예, 世の中にはこういうような言葉がありますね。 별똥별이 지나갈 때 그때 손을 빌면 이루어진다. 뭐 流れ星が流れる時、願い事を言えばそれが叶えられると。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별똥별을 보고 바로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かしある人はその流れ星を見てすぐに自分の願い事を言える人がいるんですね。 그런데 그 별똥별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しかしその流れ星を見ながら、あ 何も言えない人もいるんです。 물론 별똥별을 지나갈 때 소원을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もちろん流れ星を見て自分の願い事を言ったからといってそれが叶え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중요한 건 늘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과 없고 사는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 要するにいつも自分の中に叶えられたいこういう願い事がある人とない人とそのまま生きる人が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솔로몬은 그 소원을 품고 천 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このような切なる願い事を持って抱いて神様に千回の礼拝を捧げ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물어보셨을 때 神様가 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時に 천 번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생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모시아게다 이노리의 다목이 왔다가. 솔로몬은 바로 말할 수 있었죠. 솔로몬은 すぐに 고타일 것이 되기마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께 유다야레타 이 타미다치를 가시코크 오사메르 것이 되기로요니.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님 모토메마스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神様は何と答えるのでしょうか? 이런 소원이 네 마음에 있음을 기뻐하노라. そのようなことがあなたの心にあることを私は喜ぶ. 부나 재물이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あなた方が富をも財宝も誉れをも. 원수를 저주해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あなたを憎む者たちの命をも求めず. 오래 살게 해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さらに長寿をも求めず.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도다. むしろ私があなたの王を立てて私の民の王としたこの民を裁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と自分の民に知恵と知識を求めたので.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その知恵と知識とはあなたのものとなった.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その上私はあなたの前のまた後の王たちにもないほどの富と財宝と誉れとをあなたに与えよう。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第二歴代史に書いてあるこの御言葉は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ただの昔話ではありません。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일하셨던 기록이고요. 生きて働いておられる神様の記録であります。 그 당시에 소원을 품고 거룩한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사람의 삶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の当時神様に聖なる願い事を抱き神様の御前で信仰を持って生きた人たちの記録であります。 우리가 역대하 1장을 보면서 皆さん私たちも第二歴代史を見て、시편 27편을 보면서、また詩篇27編を見て、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今日私たちにくださる神様のメッセージは、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이요. 私の心にあるこの願い事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神様に喜ばれる願い事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우리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皆さん私たちもいろんな祈りの題目を持って信仰生活をしています。 누구나가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誰もが大きかろうが小さいかろうがいろんな祈りの題目を持って生きています。 근데 우리 안에 간절히 바라는 그것들이요. しかし私の心の中に切に願うそのこと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神様に喜ばれるもの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오늘 다윗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했던 그 소원. 今日ダビデが一生の願いだと告白していたこの願い。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예배할 수 있게. 시노미야에 일생 예배하여 사사げられる 것도.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의 가운데, 그 미야의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우루와시사를 아오기미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마다 주가 주사를 유타카한 메그미요 이타다크 것도. 이 다윗의 소원이. 그 다윗의 네가이가. 바로 우리들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사니 우리들의 네가이니 날 것을 네가이마스. 또 이 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이 소원. 마다 다윗의 모스코 である 솔로몬의 네가이.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 맡겨진 타미다치오 가시코코 오사메루 타메노 지혜토 지식.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품었던 거룩한 소원. 지분이 그다사타 소노 시메요 하타스 타메니 모토메타 지혜토 지식이 되시다. 이 솔로몬의 소원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소원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네가이가 마사니 콘니치노 와타시타치노 네가이토 날 것을 네가이마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기뻐하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가 우리들에게 유다네테 그다사타 요로코 유다네테 그다사타 시메가 아른데스네. 그 각각의 사명들이 소레조레노 시메가 우리들의 거룩한 간절한 믿음과 우리들의 세이나르 네가이토 간절한 기도와 세이나르 소시테 세츠나르 이노리토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서 세츠나르 레하이오 사사게르 것도 니요테 우리가 품고 있는 거룩한 사명들이 우리들의 나이테이르 소노 네가이고토가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노 나카데 스베테 가나에라레르 것도 미르 우리도 미나상이 나를 것도 예수사마노 미나니요테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소원을 보면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원인가? 나를 위한 소원인가? 무엇을 위한 소원인가? 그 소원을 확실히 구별하시고 세상이 준 소원이라고 하면 버려버리며 혹시 유가 야타에르 소노 네가이고토 데아루 나라바 소레와 스테마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카메사마니 요로코바레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카메사마니 에이코토 나르 거룩한 소원만을 붙잡으면서 세나르 네가이다케요 이다이테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코노 네가이고토 미츠메 이노리 솔로몬이 천번의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가 센카이노 레하여 사사게나가라 세츠니 이노테타 요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코노 네가이고토가 카나라즈 가나라레르 고토오 미츠메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叫ぶ 우리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